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9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옥의 10가지의 원인과 6가지의 결과라고 하나니 모두가 중생들의 미망으로 지어진 것이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6개의 감각기관에서 악한 업보를 한꺼번에 지으면 이 사람은 즉시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량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게 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나나, 이것은 지옥의 10가지 원인과 10가지 과보를 과보라고 이름하나니 이것은 모두 다 중생들의 미망으로 지은 바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지옥이 10가지 원인을 10가지 나쁜 악업을 지었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10가지 과보를 받게 되나니 그것이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중생들이 미한 허망으로 망업을 지었던 그 과보로 말미암아 그런 지옥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야. 몽리의 명명 유육출원이 꿈속에는 분명히 육도 중생, 육도 여러 가지 지옥 같은 게 있지만 교후의 공공 무대천이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꿈속에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없는 것처럼 깨달은 후에는 텅텅 비고 비어서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도 본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다 미망이라, 미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깨달으면 없는 거죠. 만약에 모든 중생이 악업을 두루 지으면, 함께 지으면, 동자죠, 동자, 동조. 여기는 둥그런 자로 되었죠? 악업을 원조하면, 악업을 원만히 지은다는, 악업을 많이 짓는 것을 원조라고도 하고 다른 책에는 둥그런 자가 한 가지 동자로 된 책도 있어요. 한 가지 동자 더 낫겠죠. 악업을 여러 가지 악업을 병합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함께 짓게 되면은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량 없는 고통을 받듯 한량 없는 겁을 지나느니라. 육근으로 각각 지키는 짓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육근으로 입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손으로 나쁜 짓을 몸으로 나쁜 짓을 하든지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든지 각각 짓고 이 저 짓는 바가 경계를 겸하거나 근을 겸하게 되면 경계는 육진 색성향 미촉법이고 근은 아니 비설신이 육근이죠. 육근과 육진을 다 겸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곧 팔 무간지옥에 들어가느니라. 무간지옥 종류를 말하는 거죠. 또 신구의 세 가지로 살도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을 짓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곧 18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삼업을 겸하지 아니하여 신구의 삼업을 전체 다 동원하지 않고 그 중에 중간에 혹은 일살 일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곧 그러니까 한번 살생을 가든지 한번 도적질을 가든지 세 가지가 다 갖추지 않는 경우죠. 살도움이 이 사람은 곧 36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숫자가 많은 것이 더 중한 지옥이 아니라요. 숫자가 높을수록 여기는 경한 지옥이요. 예? 오무관 지옥이 제일 중하고 그 다음에 오무관 지옥보다 경한 것이 팔무관 지옥이고 팔무관 지옥보다 더 경한 것이 18 지옥이고 18 지옥보다 더 경한 것이 36 지옥이 자꾸 숫자가 많아질수록 등급이 낮으니까 죄는
경한 거지요. 견견어 일견이 일건이 견과 견이라고 하나선 위에 견은 능견이고 밑에 견은 소견이요. 능견과 소견의 한 감관이 밑에 견자하고 위에 견자하고 투자가 있죠. 이것은 위에 것은 능견이고 밑에 것은 소견. 능소 그러니까 능견은 예를 들면 근이라면 이건 경이 되겠죠. 경 육진 소견은 육진이죠. 그런 하나의 근이 코트로 하나의 것만을 범하면 살생을 가든지 도적질을 가든지 하나만을 아까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세 가지도 다 하고 했지만 여는 하나만을 범할 경우는 이 사람은 곧 108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36 지옥보다는 더 경한 거요. 숫자가 높을수록 여는 경해요. 이로 말미암아 중생들이 따로 업을 짓고 따로 지어서 세계 가운데 동분지에 들어가나니 동분지라고 하는 지옥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지옥을 공동으로 모두 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 지옥이 동분지라요. 중동분이라고 하지요. 중동분이라는 그 말이 동업중생들이 같이 동업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이 중동분 여러 중생들이 똑같이 하는 이 중동분이라는 불교의 수로가 있죠. 중동분이나 여기서 동분이나 같은 말이에요. 중자 빼면은 동분이죠. 별업만견 동분만견 그랬죠. 그 동분만견처럼 동분이라서는 같은 유유상종으로 같은 악업을 짓는 사람은 역시 거기에 관한 같은 똑같은 지옥에 자기 혼자 독방 차지하고 혼자만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게 동분지라요. 그게 이제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망상으로 발생한 것이요. 중생들이 망상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으로 잘못 악업을 저질러서 지옥을 가게 되는데 지옥도 여러 사람이 같이 여러 중생들이 같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같이 악업을 똑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동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망상으로 발생한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부터 지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지옥은 다 끝났습니다. 지옥보다 더 경한 것이 이제 귀신이죠. 아귀. 다시 다음 만화나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계율 유리를 그르다고 여기고 또 계를 파하는 거죠. 비파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으로 계율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계율을 파하거나 보살계를 범하거나 또 부처님의 열반 법을 열반의 도를 헐뜯는 그런 사람 그 밖에 여러 가지 업은 역겁 동안 소연하다가 많은 겁 동안 아이까 위에까지는 지옥의 업보지요. 아까 유리를 비파하거나 보살계를 범하거나 부처님의 열반을 헐뜯는 것은 전부 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악업인데 그 악업으로 말미암아 역겁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 말이죠. 고통받는 게 소연이요. 그러다가 뒤에 다시 이제 죄가 다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무기징역 10년 징역을 받은 사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그 죄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죄를 다 받게 되면은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이제 아귀의 형체를 받는다. 아귀로 전락한단 말이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구제를 받아서 아귀가 되었다가 또 아귀에서 또 구제를 받아서 축생은 개로 되었었죠. 개로 되었다가 이제 사람이 되었다가 천상에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계제가 틀림없는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요. 그러나 이제 하엄경에 보면은 지옥 천자가 일승 법문을 듣고 바로 도솔 천자처럼 천자가 되어가지고 도솔 천왕이 되어가지고 보살의 그 과유를 얻었다고 하는 게 나오죠. 그건 특수한 예외라요. 만약에 본인에서 본인이라서 과거 죄를 지을 때 거기는 이제 괴귀가 되는 거예요. 괴상한 귀신이 되는 거. 본인에서 물건을 탐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다 마치면 물건에 붙여가지고 형체를 이루나니 그것은 괴귀가 된다고 말을 하느니라. 괴귀라는 것은 쇠붙이나 나무나 돌에 붙어가지고 그런 그 괴상한 그런 요정 같은 거 그런 게 괴귀라요. 물건마다 그 괴물이 붙었죠. 그러니까 괴물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괴물은 바로 괴귀가 붙어 있는 거요. 괴귀는 바로 괴물 같은데 괴귀가 붙어 있는 그런 물체들은 거기가 괴물이라 괴물. 나무도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괴기가 붙을 성분이 많죠. 돌도 뭐 그것이 이제 수석 같은 거 굉장히 조악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괴기가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달마대사 이 상을 자기 집에다 모셔가지고 그 집에 사람이 병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점을 쳤죠. 왕유대기. 왕유대기가 복서 정종 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점을 치니까 당신 집에 괴물을 갖다 놓아가지고 지금 병이 붙었어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달마대사 상을 또 갖다 놓은 게 있었거든. 그가 괴물이 붙어가지고 그게 병이 된 거라. 빨리 그걸 절에다가 다시 모셔보라고. 그래서 절에다 모시고 난 다음에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는 그것은 복서 정종의 그런 말이 나오죠. 복서 정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이 다 괴기가 붙어가지고 그래. 복서 정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육효 전치는데 색을 탐하여 발귀라냐 두 번째는 색을 탐하여 죄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지옥에서 죄를 다 마친 다음에 바람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나니 발귀가 된다고 이름하느니라. 발귀라는 것은 한발 가물 귀신 한발 가뭄 귀신이죠. 살생을 많이 한 그것들이 이제 가문 그 환발을 많이 일으키죠. 전쟁 후에 큰 불상사가 생기고 가뭄이 닥치든지 흉년이 닥치든지 하는 것이 다 그게 까닭이 있어요. 6.25 사변 후에도 흉년이 들었죠. 1년인가 2년인가 3년. 그게 다 까닭이 있는 거라요. 세 번째는 매귀라요. 도깨비. 혹을 탐하여 죄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죄를 마치면 축생을 만나가지고 형체를 이루나니 그건 매귀.
도깨비. 여우 같은 놈이, 여우가 것이죠. 구미호. 꼬리가 아홉 달린. 그러한 백이죠. 강씨 부인을 것이죠. 이성계 제2 부인을 구미호라고 모두 글사태 것이죠. 용원 눈물에 보니까 그 밑에 태종 거지죠. 방원의 처가 말이지. 구미호 여우가 들어있다고 말해. 여우라고 말해. 자기 시어머니 택인데 그런 게 다 나쁘게 말해서 매귀라고 하죠. 매귀란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매혹적인 사람을 매혹시킨다 해서 매귀라고 그래요. 요망한 그 짐승이나 괴이한 새들이 또는 범이나 또는 닭이나 쥐 같은 것이 다 그렇게 돼요. 닭도 한 10년 이상을 기르면은 뱀 같은 걸로 변해가지고 나쁜 것이 나타나죠. 닭이나 개나 오래 기르면은 그게 나쁜 괴물이 됩니다. 그런 일을 본 사람도 있어요. 닭을 오래오래 잡아먹지 않고 오래오래 길렀는데 닭이 큰 구렁이로 변한 것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개가 또 미쳐가지고 오래오래 잡아먹지 않고 두었는데 개가 미쳐서 하얀 사람으로 노파로 변해가지고 막 그 발톱이 발톱 가지고 것이 이제 350의 그 보시 같은 건 발톱으로 막 저 논바닥에 논 언덕에서 막 이렇게 발로 것이 이제 길쌈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게 다 매기유 일종이라요. 탐하나여 한을 탐내서 죄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마치면 고를 만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양밥이죠. 양밥하는 그런 고독의 고독을 만나가지고 형체를 이루나니 그걸 고독귀라고 말합니다. 양밥할 때 거기에 주술, 요술의 사람의 사람이 요술을 부릴 때 거기에 따라오는 귀신들이요. 다른 상대방에게 요즘에 고사진에서 뭐 나쁜 거 양밥을 하잖아요. 그건 저 상대방이 나쁘게 되도록 하는 그 주술, 요술이 양밥이거든요. 억을 탐내어서 죄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마침에 쇠하는 것을 만나가지고 형체를 이루나니 그건 여귀가 되느니라. 여귀란 것은 전염병 저런 학질 같은 거 전염병이라요. 병을 전해주는 그러한 귀신이죠. 오만함을 탐내해서 죄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마치면 그 기운을 만나가지고 형체를 이루나니 그건 아귀가 된다.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가 허기가 많았거든. 자기가 괜히 거풍 치고 말해. 허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런 허기가 많은 굶주린 귀신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남을 속이는 것을 탐내서 죄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마치며 음흉한 것을 만나서 어둘 유자요. 음흉한 것, 어두운 것을 만나서 형체가 되나니 그건 염귀가 된다고 이름 아니라 염귀라는 것은 사람이 잘 때 어두운 밤에 잠잘 때 가위가 눌리는 것 가위 눌리는 것은 손발이 그냥 정신은 멀쩡한데 손발이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목도 가위가 눌리면 잘 움직이기 곤란하죠. 가위 눌리는 그런 귀신.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여덟 번째는 도깨비, 망량귀. 밝은 것을 탐하여 죄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마치며 정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나니 망량귀가 된다. 망량귀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는 컴컴한 밤에 불을 잡고 인불, 부지깽이나 저런 빗자리나 그런 데 불 것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깨비가 장난치죠. 도깨비하고 밤에 씨름해가지고 도깨비를 잡아서 땀에다 묶어놓고 이제 그 있던 날 아침에 가보니까
부지깽이 같은 거 그런 것이 나무에 묶여 있더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은 밝은 거이기 때문에 밝은 것을 탐해 가지고 그렇게 된 귀신들이 도깨비 불거 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죠. 아홉 번째는 역사규라. 이루는 것을 탐하여 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마침에 밝은 것을 만나서 형체가 되나니 그건 역사규가 되느니라. 역사규란 명도 잠쟁이들. 명도 그것이 이렇게 부르면은 와서 답을 해주고 다 하면은 또 휙 하면은 휘바람 불면은 가지요. 그런 건 나는 여러 가지 다 봤어요. 실제 가봐야 실감이 나거든. 명도 점쟁이들 하는 거 부르면은 휙 하고 부르면 한참 있다 오고 먼 곳에 부르면은 한 시간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역사규라요. 그 점쟁이한테 명도 점쟁이한테 부림을 받는 그러한 귀신이다 말이죠. 열 번째는 전송규라. 당파 그 당을 탐내서 죄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마치며 사람을 만나서 형체가 되나니 전송규가 되느니라. 무당 점쟁이한테 그 기둥을 알려주는 그러한 전송규라 말이죠. 전송이라서 알려주는 것 옛날에 배달부 같이 배달부 그 우체부들이 전송 가지고 편지 전달해주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송규라 말이죠. 아나나 이 사람은 모두가 순정으로서 정이 너무나 많으면 그러니까 10분의 9나 10분의 8이나 또는 10분의 전체가 순정이죠. 그런 정만 된 사람은 저 추락을 가다가 지옥이나 악이나 그런 데 추락을 가다가 지옥에 추락했다가 업화가 소관하며 이제 그 업의 불이 다 타고난 다음에 그 죄를 다 받고 지옥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는 위로 나와서 귀신이 되나니 악귀가 되는 거죠. 지옥보다 조금 나은 게 악귀죠. 이러한 등은 다 이 자기 망상 업으로 초인한 바라 자기의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업을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이죠. 만약에 보리를 깨달으면 곧 묘원명이라. 보리를 도를 깨닫게 되면 불성자리 그 정각자리를 이루게 되면 곧 묘하고 둥글고 밝은 것 뿐이다 말이죠. 본래 있는 바가 없느니라. 본래 지옥이나 악유나 그런 것들이 본래 없는 거다. 본래 없는 것을 허망한 망상업으로 잘못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야.